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내 마음의 시스센스, 진짜 내 마음을 찾아라라는 공모전입니다.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공모전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애 화가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복지관에서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늘 밝고 즐거운 그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산타 할아버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와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할아버지가 웃고 있지요. 아들도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복지관에서 예쁜 추리와 고민형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고민형도 모자를 썼습니다. 위에 방울장식 밑에서 참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자를 쓰고 도전 랜선 싱어에도 도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팻말이 보이시고 추리가 반짝반짝하지요.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아들의 그림에서 밝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짝반짝한 추리가 보이시지요. 위에 방울들이 보입니다. 반짝반짝한 추리와 방울이 보이십니다. 도전 랜선 싱어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의 모습을 갖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장을 가서 구경한 많은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동네 축제에도 그림을 보냈습니다. 팔캉스 무지개 축제가 보이시지요. 이곳에 아들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오종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아들과 농수산물 시장을 갔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싱싱한 횟감들과 오징어도 보입니다. 아주머니가 다듬어 주시는 맛있는 오징어를 같이 먹으며 즐거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종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는 그림입니다. 활기찬 상인의 모습들이 보이고 계시지요. 첨가상으로 문화상품권도 받았습니다. 꽃같이 즐거운 경험들을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아들의 밝은 마음이 그림에 선명합니다. 경주에 갔던 것, 숲 체험을 했던 것, 유람선을 탔던 것들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이블 아트전으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협력한 전시회지요. 청년 연하들이 에이블 아트전에 참여했습니다. 꽃 같은 그 꽃도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밝고 순수한 그림이지요. 명관이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경험들을 그림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줬습니다. 선생님들이 비디오 아트로 아이들의 그림을 형상화시키셨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들이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